한 명도 사람들 나가보질 않네요. 왜?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안 나가 있어 지금. 엄청 깨트러기는. 잠깐 저희 밖에 나갔다.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. 잠깐만 위험해. 근데 이게 사람이 다쳤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. 사람이 다쳤나 보네. 유나폰 119. 네, 잠깐만 이거. 많이 다쳤어 많이 다쳤어. 어 어떡해 어떡해. 아, 지금 성공도 안 돼요. 어머 어떡해 그러면. 2차 아... 아니 이렇게 넘어진 건 처음 봐요. 아 여길 박았구나. 예. 아니 근데 지금 길은 누구로 나오고 시동도 켜져 있네. 길은 안 가고 내 경찰이 신고했거든요. 길은 나오고. 근데 감독님 그거 안 다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손은 뭔데 어디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차 시동을 빨리 해야 될까요? 시동을. 어머 이게 웬일이야. 어머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. 이게 어머 세상에. 여기가 트럭이 크니까 이거 보십시오. 여기가 다 깨졌어요 지금.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박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게 도로가 지금 다 벌어졌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치다가 지금 고속도로를 들어가려길 다 지금 휘딱 넘어간 거예요 여기. 그러니까 뒤따라오시던 이분이 요 차량 주인이 다치실 뻔하셨어요 지금. 따라갔으면. 근데 지금 이렇게 난간을 박은 거 봐서는 아예 중심을 잃었던 것 같거든요. 어머! 칠 수 있어요? 다리가 어떻는지는 모르겠네. 다리는 괜찮으세요? 어머 이게 웬일이야 기사님이. 다치지 말으셔야 될 텐데.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. 어머 조심해. 어머 많이 다치셨다. 잠깐만 이제 대사를 하지 말고 계속. 너도 잠깐만 조금만. 어 걸으실 수 있네요 그래도. 야 세상에 이 큰 차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? 괜찮으세요? 어머 시동은 지금 꺼졌어요 감독님? 아니 걷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. 걷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. 응 좀만 앉아 계세요. 어머 이게 웬일이야. 세상에 차 아직 못 들어와 지금. 빨리 와야 되는데. 어 아니 서지 마세요. 일어서지 마세요. 가만히 계세요. 다 미루셨어. 아 진짜 들고 있어야 돼. 들고 지금 어지러우셔가지고 끼워져 있었는데 뺏고 여기가 가락 톨게이트예요. 여기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나가는 곳인데 여기 지금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커브 도는 데서 지금 이렇게 차가 넘어졌거든요. 다행히 그래도 사람이 한 분밖에 안 타고 있어서 다행이다. 기사님 움직이지 마세요. 지금 잘 모르셔서 그래. 아프신 거 당황해가지고. 근데 이쪽에 사람이 안 타고 있어서 다행이다. 어 조수석에 이 차량이 어마나 이거 이런 거 막 날리면 안 되지 않아요? 이거 서류 좀 필요한 거 없어요? 지금 차량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. 근데 저쪽 조수석에 그래도 사람이 안 타고 있어서. 나는 네 구속에서 와가지고
간통님이 옆에서 다 잘 돌봐드리고 계세요. 아, 안 내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니 차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하나도 길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. 다 차를 후진해갖고만 딴 데로 빠지고. 그래서 어머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, 한번 내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리니까 내리기 너무 잘했어요. 기사님이 이 안에 깔려있으셨어요. 아 세상에 다 깨졌거든요 이렇게 넘어지시면서. 이것도 이렇게 차량도 다 뜯어진 상태고. 뭐가 필요하시대요? 아 핸드폰. 왜요? 이쪽으로 들어오세요? 다치실 텐데. 괜찮아요? 응급차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. 차량이 꽉 막혀가지고. 그게 다 짐 실린 거예요? 안 실린 거예요? 그게 다 실린 거? 일단 알았어요. 차 두 대 불러가지고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해가지고. 와, 안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. 벨트. 그 뒤에 바로 따라붙던 분이 정말 자기 앞에서 휘칭 넘어갔대요, 얘가. 좀만 따라갔으면 저 밑에 깔렸대. 아까 그 까만 옷 입으셨던 분. 와, 웬일이야. 세상에. 또 이런 일이 다 있냐. 어머. 그래도 사람 많이 안 다친 게 또 신기해요. 봐주시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막아버렸구나. 차가 뒤에 쫙 줄 섰어. 못 나가고. 여기 못 나갈 텐데. 이거 저 큰 차를 언제 다치워. 딴 데도 가야지. 저 봐요. 난간판 다 찢어졌잖아요. 내가 아까 저거 나도 촬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도로가 막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기사분이 그러잖아요. 들어서는데 차가 이상하더래. 휘청휘청하더니 넘어갔다잖아요, 지금. 내가 많이 안 다쳐서 그냥 다행이야. 그리고 이쪽 저 수석에 누가 안 앉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안 그랬으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거잖아요. 아유. 이런 일도 다 있어. 운전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 나는 교통사고 한번 북한했을 때 나가지고 교통사고 막 이러고 보면 몸이 뚝 굳어져요 막. 난 좀 이따 할 거야 안 할 거야? 아, 해야죠. 난 늘 하죠 습관적으로. 그 왜 안 했어요? 응? 그러니까 그때는 뭐에 쉬었나 봐요. 어. 다행이다 진짜. 나는 막 많이 다쳐서 뭐 손 못 댄다 그래갖고 못 하겠는 거야 무서워서. 오 진짜.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다치셔서. 응. 근데 저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너무 왜소하시네요. 저 엄청난 트럭을. 그렇지. 응. 대단하시다. 막 아까 보는데 이분이 우리의 아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자식들 막 먹여 살리려고 막 그 막 있잖아요. 막 아우.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.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. 네, 못 주무시고 막 그 피곤함에 쩔어가지고 완전. 제 다행이다. 그게 뭐 골절 없이. 근데 부러진 데도 하나도 없으시고 지금 이쪽 팔 갈고. 광대 이쪽에는 약간 좀. 여긴 조금 뼈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불어오른 거 보면. 아까 그 차 좀만 빨리 가갖고 거기 깔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어우, 진짜 끔찍해. 좀 그건 그렇고 이제 마무리 해야죠. 마무리요? 나도 지금 혼이 나갔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안전운전 하십시오. 저는 아까 막 저거 너무 막 제가 어렸을 때 북한의 이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반도 공주를 통해서 북한의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정말
우리 아빠 같은 분이잖아요. 그런 분이 저렇게 다치시니까 마음도 아프고 많이 안 다쳐서 좀 감사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 운전하실 때 졸지 마시고 늘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정윤아는 안전벨트는 저는 안전벨트 안 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그날만 그렇게 안 했어요. 저는 북한에서 교통사고 이후로 차만 타면 안전벨트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된 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많이 안 다치셨고 잘 마무리가 되는 거 보고 왔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늘 조심운전 하십시오. 좋은 하루 되세요.